우리 아이가 먹을 거니까요. 영양도 있었으면 좋겠고 맛도 있으면 더 좋겠죠? 아무래도 직장맘들은 신경을 잘 못 쓰니까 이렇게 관리해주는 센터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이는 우리의 미래니까요. 저희가 건강하고 바르게 잘 지키겠습니다. I love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2013년 문을 연 광산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이듬해 어린이 체험관을 열고 다양한 기관과 MOU를 맺으며 위생적인 환경에서 균형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더 나은 급식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센터는 급식소에 직접 방문하여 영유아기 성장 발달에 맞는 영양관리 및 급식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만들기 위해 연령별, 유형별 식단과 영양관리 컨설팅으로 맞춤형 식단 제공, 어린이에게 적정한 양의 급식을 조리하도록 하는 표준 레시피를 제공합니다. 이제 광이, 산이, 튼튼 특공대가 급식 문화를 바꿉니다. 편식 및 소아비만 예방을 위한 어린이 대상 식생활 교육 실시 후 교육 효과 판정하는 광이산이 튼튼 성장 프로젝트, 염도계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만들어가는 저염관리, 어린이 선호도가 높고 교육 효과가 좋은 교구를 선별하여 보육기관에 지원하는 어린이 교구 대여 나눔 사업, 사계절 식중독에 대비하여 위생환경을 중점 관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 급식소에 방문하여 환경 지원 및 개선 방법을 제시하고 보육기관, 학부모, 센터와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광산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대상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급식의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센터 내 어린이 체험관을 마련하여 다양한 교육 매체와 터치 테이블을 이용한 IT 영양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연 2에서 6회 급식소에 방문하여 조리사들에게, 원장과 교사들에게, 학부모들에게도 위생, 안전, 영양 교육 및 식사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펼치는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광희 산이와 함께하는 그로우업 캠프, 아이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즐거운 체조와 채소와 친해지는 시간을 마련하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좋아하는 뮤지컬 공연을 통하여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춤과 노래로 알려주고 다양한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합니다. 어린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급식 문화, 학부모 자문단 구성과 학부모 현장 참관 프로그램 마련으로 학부모가 직접 급식소 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합니다. 광산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광산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양관리와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는 힘, 올바른 급식문화가 그 첫걸음입니다. 광산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깨끗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급식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